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만송이 장미의 첫 번째 프로포즈를 주제로 열리고 있는 삼척 장미축제가 대성황입니다. 오늘 주원뉴스 820은 이곳 삼척 50천 장미공원에서 삼척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천만송이 장미가 만개한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장미축제를 조기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빨갛고 노랗고 하얀색의 핑크빛깔까지 삼척 50천 일대가 형형색색의 장미로 가득 찼습니다. 나들이객은 장미 향기가 가득한 산책로를 거닐며 여유를 만끽합니다. 각양각색의 장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색다른 추억을 남깁니다. 세계적으로 뭐 너무 유명하다 그래서 와봤는데 뭐 세계적으로는 가보진 않았지만은 우리 국내에도 이렇게 넓은 곳이 있는지 처음 알았고요. 와보니까 너무 뭐 화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랑하는 와이프랑 와서 너무 행복하고요. 지난달 28일 개막한 2016 삼척 장미축제가 연일 대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는 6일까지 천만송이 장미의 첫 번째 프로포즈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이어집니다. 장미와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소규모 공연과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준비됐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222종 16만 주의 장미 사이로 분수와 잔디광장,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갖춰져 가족들이 휴식을 즐기기에도 손색이 없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만 3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 장미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올해 다양한 이야기거리와 또 볼기 공연이라든가 준비를 다채롭게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를 계기로 장미축제가 삼척을 대표하는 명품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시는 장미축제 기간 동안 행사장 안에 삼척 특산물 부스도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청정지역 특산물을 홍보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원뉴스 조기현입니다.